경주 최혜정입니다. 5월은 여행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아빠는 쉬고 싶고 엄마는 꽃놀이 가고 싶고 아이들은 놀고 싶고 제가 이럴 줄 알고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아주 특별한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함께 가보시죠. 가족 모두 만족해야 할 만한 그곳은 바로 공주산림 휴양마을. 이곳엔 공주 10경 중 하나인 금악 생태공원과 주미산 자연휴양림, 목재 문화체험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. 네, 여기는 공주에서 한 10분, 20분 거리로 있는 주미산 휴양림입니다. 여기는 우리 가족과 함께 휴양하러 오기에 가장 좋은 곳인데요.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오셔서 충분히 휴양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. 지난해 7월 개장한 이곳은 빼어난 경관과 산뜻한 공기, 그리고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의 위치에 있어 공주시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특히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눈길을 끕니다. 와, 아니 이 텐트 캠핑족으로서 이곳을 딱 집으신 이유가 있으세요? 이게 정리가 잘 돼 있고요. 애들이 뛰어놀기에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가면 놀이터도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차가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놔가지고 애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 같아요. 울창한 산림 속에서 여유 있는 하루.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은 올해만 벌써 6천 명이 넘고요. 특히 비수기 및 주중에는 숙박 요금을 30% 할인해줘 예약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. 자고 일어나면 그 느낌과 이 숲속 안에서 자고 일어난 느낌 확연히 다를 것 같아요. 완전히 달라요.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 보이니까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나무 공기가 좋아요. 공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양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개장한 이곳엔 또 하나의 특별한 휴식 공간이 있는데요. 와, 여러분, 이곳에 오시면은요, 이렇게 편백나무로 이루어진 조격탕에서 따뜻하게 발을 담가볼 수 있답니다. 정말 최고의 힐링이에요. 오, 너무 좋아. 그리고 나무향 가득한 목재 문화체험장엔 전통 목조집 체험과 나무블럭 놀이터, 어른과 아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20여 종의 목재 소품 만들기와 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알 수 있는 목재 전시관 등 볼거리,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. 우와, 나무 실로폰! 어머, 나무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? 세수하고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. 야,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금악 생태공원과 푸른 녹음 속 꿀 같은 휴식의 주미산 자연휴양림,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목재 문화체험장까지 이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힐링 휴양지. 휴식도 하고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공주산림 휴양마을로 놀러오세요. 웰컴 투 더 공주.